지난해 말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브라운관 TV 시대가 사실상 망을 내렸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폐브라운관 TV 요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폐브라운관 TV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관 TV의 CRT 유리는 납등 중금속이 포함돼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브라운관 TV의 CRT 유리 발생량은 월 평균 1,500톤 정도.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하는 브라운관 TV만 1,000만 대에 이릅니다. 그동안 격정 기술이 없어 방치해온 브라운관 TV의 CRT 유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 납이 함유된 유리를 분리시키고 이제 압유리는 그 납이 이제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분쇄시켜서 적절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콘크리트에 넣음으로써 환경적으로 이제 유해성이 없는 벽돌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폐브라운관의 본체를 압유리와 납이 함유된 뒷유리로 분리한 뒤 뒷유리의 납을 회수하고 압유리는 2단계 분쇄 과정을 거쳐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소재는 콘크리트 블록과 점토 벽돌 등 친환경 건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고 힘 강도와 압축 강도, 흡수율 등 물성을 크게 향상시켜 기술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단은 화성에 일괄 공정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에 20톤 정도의 브라운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폐 CRT 유리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이 없어 기술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사정을 갖고 있는 해외에 수출해서 계속 이어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발생이 예측되는 LCD, PDP, LED 모니터 등의 재활용 기술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브라운관 TV 유리 재활용 기술은 자원의 중요성은 물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해외로 수출해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